네, 처음으로 미디어 관계자분들에게 선보이는데요. 우선 인사 먼저 드리고 포토타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포토타임은 단체 사진과 3:3 그룹 사진 촬영 순서로 나눠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단체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단체 인사 드리겠습니다. 깁다, 있어! 파! 파! 안녕하세요, 피옥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신인 그룹다운 멋지고 당찬 인사를 보여줬습니다. 그럼 바로 포토타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면에 있는 기자분들을 향해 서주시고요. 예쁜 표정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번엔 걸그룹답게 귀엽고 깜찍한 포즈 부탁드릴게요. 자, 또 우리 POP가 탐정단이라는 컨셉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밀스럽고 신비스러운 포즈 취해주세요. 좋습니다. 자, 이번엔 왼쪽을 향해 서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엔 기자님들을 향해서 그리고 팬분들을 향해서 하트! 네, 좋습니다. 자, 이번엔 오른쪽을 향해서 서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엔 또 다른 매력의 어떤 걸크러쉬한 모습 보여주세요. 네. 자, 이번에는 당찬 모습. 좋습니다. 자, 정면을 다시 봐주시고요. 다음으로는 3명씩 그룹컷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리, 설, 연아, 흰색 옷을 입고 있는 3명의 멤버 먼저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서 있는 순서대로 해리, 설, 연아입니다. 먼저 정면을 향해서 귀엽고 깜찍한 포즈 취해주세요. 자, 이번에는 보호 본능을 일으키는 슈렉 고양이 포즈. 네, 아유 귀엽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왼쪽으로 또 서주시고요. 자, 이번에는 개성스러운, 개성 있는 모습 보여드릴까요? 개성 있는 모습. 네, 각자의 매력을 표출할 수 있는, 네, 개성이 정말 돋보이네요. 자, 이번에는 오른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조금 익살스러운 표정 지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네, 아주 익살스러워요. 마지막으로 귀여운 표정 하나, 둘, 셋.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해리, 설, 연아 촬영 마치고요. 자, 다음 순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아영, 미소, 연주 블랙 의상을 입고 있는 3명의 멤버입니다. 시크하고 당당한 매력의 3명입니다. 먼저 정면 바라봐 주시고요. 가장 자신 있는 표정과 포즈 취해주세요. 아영, 미소, 연주입니다. 자, 이번에는 시크하고 도도한 표정. 하나, 둘, 셋. 네, 시크하고 도도해요.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왼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을 향해서 반전 매력. 또 우리 기자님들 들어오실 때 팝콘 나눠드렸잖아요. 팝콘처럼 팍팍 튀는 포즈 취해주세요. 하나, 둘, 셋. 자, 이번에 콜라도 나눠드렸거든요. 팝시콜라. 또 이번에 톡 쏘는 표정. 하나, 둘, 셋. 네, 좋습니다. 자, 이번에 오른쪽을 향해서 이번에 또 걸그룹답게 귀엽고 깜찍한 포즈 부탁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그룹 촬영까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POP 멤버들은 잠시만 무대 뒤로 가주시고요. 이제 또 처음 선보이는 POP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POP는요, DWM 엔터테인먼트에서 첫 론칭하는 그룹이자 마마무, 베이직, 양파 등이 소속되어 있는 RBW 단체 인사드리겠습니다. 킵별 알썸 팝! 팝! 안녕하세요, POP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딱딱 맞는 이 신인다운 어떤 인사. 인상적입니다. 자, 이번에는 멤버 한 명씩 개인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혈액형 POP 아영입니다. 저는 팀 내에서 댄스와 맏언니 그리고 엄마 역할을 맡고 있는데요. 어렸을 때부터 운동하는 것을 좋아해서 스쿼시, 기계체조, 태권도, 4단 자격증 소유 등 이 외에도 모든 운동을 좋아하는 스포츠 매니아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운동을 오랫동안 해와서 그런지 평소 정말 많은 양의 음식을 먹기로도 유명한데요. 앞으로 저의 먹성, 먹방 기대해 주시고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혈액형 아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먹성 좋은 태권 소녀 앞으로의 활약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영이었습니다. 자, 다음 멤버 소개해 주세요. 까치까치 설날은 오늘이래요. 네, 안녕하세요. 설날에 태어난 POP의 토끼 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팀에서 서브보컬과 찹쌀떡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찹쌀떡처럼 맹한 얼굴과는 달리 팀에서 인간 백과사전, 브레인, 그리고 멘트 자판기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시죠? 앞으로 기대 많이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인간 백과사전과 멘트 자판기. 예능에서도 어떤 멘트가 나올지 기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멤버 또 소개해주세요. 비글비글비글. 안녕하세요. POP의 해 같은 비글리더 해리입니다. 왜 제가 비글리더냐고요? 네, 저는 평소에 성격이 이렇게 활발하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진 6년차 장수 연습생이기 때문입니다. 네, 그리고 저의 특기는요, 일본어와 행동 묘사하기인데요. 일본 만화 속에 나오는 일본 여고생과 일본 남고생을 짧게 준비해봤습니다. 일본 여고생과 일본 남고생 개인기를 준비했다고 하니까요. 자, 먼저 일본 여고생 보여주세요. 해리상! 아, 카와이! 카와이! 좋습니다. 자, 이번엔 일본 남고생 보여주세요. 하나, 둘, 셋. 어이, 해리상! 아? 오마에 난다요. 스게 오마에. 스고이 스고이. 끼가 네. 정말 많은 친구네요. 앞으로 해리의 비글 같은 매력 기대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비글 같은 해리 씨의 앞으로의 활약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진행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깨가 쏟아지는 웃음 POP의 아침 햇살 미소입니다. 네, 저는 팀에서 리액션 여왕이라고 불릴 정도로 리액션이 아주 좋은데요. 미소야, 나 옷 샀어. 이게 뭐야? 야, 이거 저번에 우리가 봤던 거잖아. 내가 이거 너한테 어울릴 거라 했지. 사기 잘했다, 얘. 언니, 저 있잖아요. 설마 어제 그 얘기? 아니면 저번에 그때 걔? 이거 뭐야? 빨리 말해봐. 뭔데? 나 너무 궁금해. 어떤가요? 리액션 여왕 탐나요? 앞으로 좀 더 신박한 프로 리액션으로 발전해 나갈 테니까요. 저의 깨알 같은 리액션 많이 많이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와, 리액션이 정말 신박해요. 너무 좋은데요, 리액션? 네. 자, 그렇다면 오늘 제 의상 어때요? Unbelievable. 진짜 말을 잊지 못하겠어요. 정말 자동이네요. 네. 리액션 앞으로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멤버 소개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POP에서 이국적인 외모, 몸매, 그리고 메인보컬을 담당하고 있는 아름답게 연주하는 목소리 연주입니다. 네, 저는 차가워 보이는 제 겉모습과는 다른 매력들을 아주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제가 가진 그 수많은 매력들 중에서 가장 큰 매력은 바로 저의 목소리입니다. 근데 제 목소리로 노래만 잘 연주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성대모사도 꽤 잘하는 편인데요. 짧게 조금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래. 오키. 아저씨, 아저씨 무슨 반찬 좋아해? 너? 계란 반찬? 어머, 나랑 똑같네. 도라에몽. 대나무 헬리콥터. 네, 좀 비슷했나요? 사실 오늘 보여드린 모습들 말고도 남아있는 매력이 무궁무진하니까요. 아름답게 연주하는 목소리 연주 꼭 기억해주시고 많이 예뻐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연주양은 겉으로 보기에는 되게 시크하고 도도한 어떤 디즈니 같은 외모를 지녔는데 또 도라에몽 개인기가 많네요.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 늘어나는 성대모사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마지막 멤버 소개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깨비
아기 도깨비 막내 연아입니다. 저는 팀 내에서 가장 어리고 밝은 에너지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이런 겉모습과는 다르게 저는 반전의 매력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또 저는 춤추는 것과 노래하는 것을 너무너무 좋아해서 막 요래요래요래 춤도 추고 요래 노래도 부르고 꿈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를 보다가 보다가 보시다 보면은 이게 저의 매력에 갔다가 막 푹 빠져가지고 아이고 그냥 헤어나오실 수 없을지도 몰라요. 아우 이제 기자분들 이제 의아노. 앞으로 막내 활약 많이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아 네, 사투리 쓰는 막내 활약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부분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 부분 한 번만 더 보여주시면 안 돼요? 부탁아 부탁아 보시 못하겠네요. 제가 또 경기도 사람이어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죠? 한번 보여주세요 다시. 보다가 보다가 보시다 보면은 저의 매력에 푹 빠지실 거예요. 아유 기자분들 이제 우야노. 아 네 기자님들 지금 다 컴퓨터에 집중하고 계시면 분명히 마음속으로 네 귀엽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신인다운 귀여운 개인기와 자기소개까지 마쳐봤습니다. 자 이제 POP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POP라는 그룹명은 어떤 의미인가요? 네 해리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POP는 퍼즐 오브 팝의 약자인데요. 팝 음악의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 모인 6명의 POP 탐정단이란 뜻입니다. 팝이 popular music의 약자인데요. 대중음악이란 의미이다 보니 대중분들께 사랑받는 음악, 사랑받는 컨셉이 도대체 무엇인지 그 비밀을 파헤치기 위해 6명의 POP 탐정단이 긴 여정을 펼쳐간다 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아, POP 탐정단의 여정. 정말 포부가 가득 담긴 어떤 그룹명이군요. 앞으로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내일 드디어 첫 번째 미니 앨범 퍼즐 오브 팝이 발매될 예정입니다. 각자 데뷔 소감이 어떤지 좀 이야기 좀 해주세요. 네, 연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이 순간도 지금 너무 믿기지가 않는데 긴장되고 떨린다는 마음보다는 그냥 마냥 행복하고 감동스럽습니다. 사투리가 너무 귀여워요. 네, 다음. 네, 연주입니다. 저는 지금 데뷔 소감이라는 걸 말하는 순간 정말 실감이 나는 것 같은데요. 사실 저는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KBS 누가 누가 잘하나라는 동요대에 참가하기도 하였고 어린이 뮤지컬 극단에서 활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오랫동안 가수의 꿈을 품어왔었는데요. 그 오랜 꿈을 이제 드디어 이루는구나, 그 12년 묵은 꿈을 드디어 이제 펼치는구나 하는 생각에 감동스럽고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오래 준비한 만큼 여러분께 멋진 모습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12년 묵은 꿈 오늘 드디어 이루는 순간이 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멤버 미소양. 네 미소입니다. 네 일단은 우선 굉장히 떨립니다. 사실 제가 오래 전부터 보아 선배님의 굉장한 오랜 팬인데요. 보아 팬이 보아 씨 팬이세요? 네 보아 선배님. 어머 저도 보아 씨 너무 좋아요. You're still my number one. 날 찾지 말아줘. 역시 리액션의 왕. 네 그래서 저에게 가수라는 네. 꿈을 꾸게 해주신 보아 선배님께 일단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저도 역시 좋은 아티스트가 돼서 누군가가 저를 보며 좋은 꿈을 꿀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켜봐주세요. 아 미소씨 앞으로 그 보아 선배님처럼 넘버원이 될 수 있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네 해리입니다. 일단 너무 떨려서 어제 잠도 제대로 못 잤고요. 아직 실감이 안 나는데 이 무대에 올라오니까 실감이 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멤버들 중에서 가장 긴 연습생 생활을 했었는데요. 정말 꿈꿔왔었고 상상만 했었던 무대에 오를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기쁩니다. 아 너무 또 감동받아서 그쵸. 또 6년이라는 연습생 생활이 얼마나 길고 길었습니까 그쵸. 자 이제 드디어 꿈을 이루는 순간 있어요. 울면 안 돼요. 화장 망가져요. 네. 아, 기자님 사진 찍으신다. 아유 안돼 안돼 안돼. 아유 별로 박수 한번 보내드릴까요? 네 얼마나 6년 동안 고생을 했는지 또 그 감동이 이렇게 물밀듯이 오는 것 같아요. 네 자 다음. 네 설입니다. 네 이런 날이 오기는 오네요. 네 저도 데뷔라는 것은 저한테 신기루처럼 늘 닿지 않는 꿈이었는데 이렇게 현실로 다가오니까 굉장히 기분이 묘하고 또 너무 행복합니다.
오랫동안 많이 준비하고 기다린 만큼 이 무대에 서 있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감동스럽고요. 그리고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응원해주신 가족분들 감사합니다. 네, 아유, 우리 친구들 지금 이제 막 데뷔 무대인데 누가 보면 시상식인 줄 알겠어요. 네. 그만큼 또 오래 기다렸던 만큼 간절했던 꿈이 오늘 이뤄지니까 또 감동스럽겠죠, 그쵸? 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아영 친구. 네, 아영입니다. 솔직히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조차도 사실 실감이 나지 않는데요. 저는 어렸을 때 사실 국가대표 태권도 선수가 되어서 금메달을 따서 꼭 나라에서 유명해지는 게 꿈이었었는데 아쉽게도 부상으로 인해서 그 꿈을 포기하고 이렇게 음악으로 치유받으면서 가수의 꿈을 키웠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 자리에 서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요. 앞으로는 가수로서 나라를 빛낼 수 있는 그런 국민 아티스트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태권 소녀를 꿈꿨던 친구가 이제는 가수를, 글로벌한 가수를 꿈꾸는 소녀로 성장했습니다. 친구들 울면 안 돼요? 이제 시작입니다. 네, 네. 네. 이제 시작이에요. 너무 감동적이어서, 그죠? 그렇죠? 네. 자, 앞으로의 우리 POP 활약 기대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데뷔 앨범, 어떤 앨범인지 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연주입니다. 저희 POP의 첫 번째 미니 앨범 퍼즐 오브 팝은 신나는 업템포의 타이틀곡 애타게 개타게와 애절한 사랑을 읊조리는 팝발라드 메모리까지 다양한 음악을 담아낸 앨범입니다. 또 7080 세대 팝 음악을 재해석한 이번 앨범은 저희만의 독특한 음악 색깔을 보여주면서 미스테리하고 신나는 사운드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앨범입니다. 독특하고 미스테리한 어떤 신비한 사운드. 벌써 기대가 엄청 되는데요? 빨리 들어보고 싶어요. 또 POP는요 이미 데뷔 전부터 공식 SNS를 통해 다양한 영상을 공개하면서 화제가 많이 되었었는데요. 특히 숲속에서 병을 치면서 아카펠라를 부르던 영상이 SNS상에서 굉장히 인기였습니다. 혹시 그 아카펠라, 영상 속 아카펠라 지금 이 자리에서 볼 수 있을까요? 네, 혜리입니다. 네, 병은 없지만 노래만 짧게 준비해봤습니다. 불러보겠습니다. 와! 준비된 신인 1, 2, 3 And we'll never be royal. It's the money of a blood running. It kind of lies to sing for us. We crave a different kind of buzz. Let me be your ruler. You can call me Queen Bee. And baby, I'll rule. Let me live that fantasy. Wow! What's up? 저 아카펠라를 이렇게 직접 옆에서 듣는 건 처음이거든요. 정말 CD를 틀어놓은 줄 알았어요. 감사합니다. 역시 팀워크도 굉장히 좋은 팀인 것 같네요. 진짜 노래 되게 잘하는데요? 역시 가수네요. 자, 이렇게 또 아카펠라를 들으니까 또 색다른 느낌이 있는데요. 또 최근에는 마치 쎄쎄쎄를 하는 것처럼 손뼉을 치며 노래를 부르는 영상도 이슈가 됐었죠. 네, 이런 식으로 병을 치거나 손뼉을 치면서 박자를 만드는 모습이 재밌기도 하고 또 신선하기도 했었습니다. 이게 POP만의 어떤 장기인가요? 네, 아영입니다. 저희는 사물을 치며 박자를 만드는 사물 퍼커션과 몸을 치며 박자를 만드는 바디 퍼커션을 진행했었는데요. 단순히 목소리만 이용하여 아카펠라만 들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온몸이 악기라는 생각으로 박자도 만들고 예쁜 소리도 들려드리고 또 보는 즐거움까지 함께 전달해드리고 싶어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듣는 즐거움과 보는 즐거움 그리고 온몸이 악기다. 몸으로 연주하는 POP의 장기. 또 이것도 또 안 볼 수가 없겠죠? 지금 또 잠깐 볼 수 있을까요? 네, 미소입니다. 제가 불렀던 커버송인데요. 제가 노래를 부르고 아영 씨와 연주 씨가 잠시 바디 퍼커션을 짧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기대해 볼게요.
와우! 와, 어떻게 하는 거야? 되게 잘한다.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박자 맞추게? 이렇게 온몸으로 이렇게 막 하는 건가요? 이게 소리가 나나요? 이거 세게 하면 멈추시는데요? 네. 연습 흔적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바디 퍼커션이었습니다. 와, 몸으로 연주하는 POP 장기, 다른 걸그룹과는 좀 차별적인 매력인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POP의 다양한 장기까지 함께 하셨는데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POP의 무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준비한 무대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네, 해리입니다. 네, 저희가 이제 보여드릴 곡은 저희 수록곡 비밀일기와 저희 POP의 데뷔 타이틀곡 애타게 개타게를 보여드릴 예정인데요. 먼저 수록곡 비밀일기는 70년대 팝, 올드팝인 베이스에다가 쉬운 멜로디와 소녀스러운 가사가 가미된 댄스곡입니다. 이어서 저희 POP의 데뷔 타이틀곡 애타게 개타게 많이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POP의 무대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또 크게 한번 쳐주세요. 또 우리 긴장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POP는 무대를 좀 준비를 해주시고요. 네, 무대 뒤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부터 혼자 간직하고만 싶어.
돌아왔어요. 아까 애타게 이렇게 격정적으로 추던데 다시 예쁜 모습으로 봤는데 우리 다시 한번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단체 인사드리겠습니다. 키뼈 알싸움 팝팝 안녕하세요, 피오피입니다. 이 중독성 있어요. 자, 그럼 우리 이제 앉아서 좀 이제 기자님들과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자, 이제부터 기자님들에게 질문을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POP에게 궁금하신 점이라든지 또 좋은 질문이 있으면 또 손을 들고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손을 들어주시면요, 저희 스텝이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어디, 자, 저기 손 들고 계신 분 없으신가요? 네. 저 혹시 마이크 전달해 주시겠어요? 자, 없으신가요? 저, 기자님들 질문 혹시 생각해 두신 거라든지 POP는 어떤 그룹이다 궁금하신 점 있으면 편하게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저기 여자 기자분 마이크 전달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오센 이소담 기자라고 하고요.
네, 오늘 데뷔 축하드리고요, 먼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법이 원래 좀 그룹을 처음 알리는 상징 같은 건데 네. 어떤 뜻이 담겼는지 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고 좀 안무가 생각보다 격렬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포인트 안무를 시범과 함께 좀 설명도 자세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정말 좋은 질문 해주셨어요. 먼저 인사법. 네. 자. 네, 해리입니다. 네, 저희는 인사 구호를 외칠 때 Keep your eyes on POP 라고 외치는데요. POP에게서 눈을 떼지 말고 주목해라 라는 뜻입니다. 아, 네. 주목해라 라는 어떤 인사 구호였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이제 자, 독특한 안무, 그 격정적인 안무가 인상적이었다고 하셨는데 지금 여기서 혹시 어떤 안무인지 설명해 주시고 소개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아영입니다. 저희 안무는 전부가 포인트 안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정말 포인트 안무가 많은데요. 그 중에서 제가 생각하는 포인트 안무는 너니까니까라는 후렴구의 파트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당당한 여성의 이야기가 담긴 가사와 그에 어울리는 파워풀한 안무까지 저희가 선보이는데요. 저희의 춤의 이름이 밀당춤인 만큼 여러분들과 밀당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 안무라고 생각합니다. 아, 자, 그럼 그 밀당춤 지금 이 자리에서 좀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럼요. 네, 제가 좀 배우고 싶어요. 저는 좀 네, 몸치라서. 5, 6, 7, 8. 너니까 네가 느낌이 왔단 말이야. 깨탈 건 네가 기다려 말라. 와, 밀당춤. 밀고 당기는 게 포인트네요, 그렇죠? 네. 아, 이게 되게 격정적으로 하네요. 이게 네. 팔뚝살 빼는데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팔뚝살이 또 있는데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팔뚝살이 좀 빠질 것 같아요. 아주 좋은 포인트 안무였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기자분님들 또 손을 들고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또 다른 질문 없으실까요? 네? 자, 저기 뒤에 기자분, 네? 네, 편하게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기자님들. 네. 저기 계신 기자분께 마이크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이데일리 이승록 기자입니다. 그 탐정단이라는 컨셉 외에 다른 걸그룹과 좀 구체적으로 어떤 차별점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또 롤모델로 삼고 있는 걸그룹이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른 걸그룹과의 차별점에 대해서 또 물어보셨는데 어떤 차별점이 있을까요? 네, 설 대답하겠습니다. 우선 다른 걸그룹 분들과의 차별점은 저희가 6인 6색의 각자 다른 개성을 가진 멤버들이 모여서 특별한 팀워크를 만들어내는 것이 저희만의 차별점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저희의 롤모델은 소녀시대 선배님들인데요. 아무래도 정상 자리를 오랫동안 지켜오셨고 또 걸그룹으로서 그리고 아티스트로서도 많은 것들을 이뤄내신 멋진 분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는 소녀시대 선배님들 같은 걸그룹이 되고 싶습니다. 또 롤모델이 소녀시대 선배님들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시면 편하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쪽에 계신... 아, 머리 긁으신 거군요. 네. 혹시 뭐 질문 없으실까요? 네. 편하게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손을 들어 주시면 저희 저쪽 끝에 계신 여자 기자분. 네. 네, 아시아투데이 김영진 기자라고 합니다. 먼저 데뷔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여섯 분 모두 다 개성이 다르고 좀 그 매력이 다르신 것 같은데 앨범 준비하면서 또 컨셉이 있으니까 그런 컨셉 하나로 모으는데 좀 어려움은 없었는지 궁금하고요. 또 스스로 어떤 매력이 있는 그룹인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또 이제 각각 다른 매력을 가지고 있어서 어떻게 조합이 됐는지라는 질문을 또 해주셨는데 혹시 대답해주실 멤버? 네, 연지입니다. 네, 저희가 다 개성이 뚜렷한 여섯 명이 모였다고도 저희도 장담할 수 있는데요. 근데 그 저희 여섯 명 안에 공통된 좋은 에너지가 모여서 저희의 곡을 완성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희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독특함이 아닐까 싶습니다. 정말 여섯 명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여섯 명이 내는 시너지가 정말 굉장한 것 같고요. 그로 인해서 저희가 대중 여러분들께도 저희만의 독특함을 선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정말 독특 발랄함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독특이라는 단어가 뭐 안 좋은 의미가 아니라 그 각각
독특하게 이쁘게 생겼어요. 네. 각자 독특하게 매력적이게 어떤 그런 매력을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또 각각 소개를 하자면 저는 어떤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좀 우리 기자님들에게 소개를 좀 한 명씩 해주는 거 어떨까요? 아, 네. 네. 어떤 매력을 갖고 있는지? 연아양부터. 네. 연아양부터. 네, 연아입니다. 저는 4차원적인 캐릭터가 제 매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맞는 것 같아요. 4차원 매력. 네. 4차원 매력. 네. 네, 연주입니다. 저는 차가워 보이는 외모와는 달리 허당끼가 살짝 있는 멤버라고 평을 받는 멤버입니다. 도도한 외모와는 달리 좀 허당끼가 있다. 자, 그리고 네, 미소입니다. 네, 제 이름이 미소인 만큼 제 웃음이 매력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미소 천사 같아요. 예뻐요. 자, 기자님들이 한번 미소 한번 보여주세요. 하나, 둘, 셋. 자연스럽습니다. 두 분 찍으셨어요. 네. 자, 다음. 네, 해리입니다. 네, 저의 가장 큰 강점과 매력은요. 새침해 보이는 겉모습과는 다른 털털한 성격이 반전 매력이라 생각하고 그리고 또 허스키한 저의 보컬이라고 생각합니다. 목소리가 진짜 들으면 들을수록 되게 허스키한데 또 여성적이면서도 귀엽고 정말 다양한 독특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 설. 네, 설입니다. 저는 아무래도 눈웃음과 반전 성격 그리고 음색이 아닐까 싶은데요. 과연 어떤 반전 성격이 있을지는 앞으로 차차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반전 성격 앞으로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전 성격이라고 하면 제가 살짝 예측하건데 그 아까 춤췄을 때 표정이 좀 다르더라고요. 예, 지금 너무 토끼 같고 그러다가 갑자기 춤출 때 애타게 개타게 할 때 엄청 격정적으로 추더라고요. 그게 아마 반전 매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아영입니다. 저는 여성스럽고 차분할 것 같은 겉모습과 달리 스포츠 매니아에 정말 많은 양의 음식을 먹을 정도의 대식가인 게 저의 강점인 것 같고요. 겉모습과는 달리 보이시한 매력과 보이시한 목소리가 저의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먹성이 좋다고 계속 강조를 하고 있어요. 네, 무슨 음식을 가장 좋아해요? 저는 일단 먹을 수 있는 음식은 전부 다 좋아하고요. 다 먹어요? 네. 그중에서도 육류를 가장 좋아합니다. 육류, 고기는 그거는 뭐 빠질 수가 없죠. 네. 먹성 좋기로 또 소문난 우리 아영 씨까지 매력을 또 얘기를 해봤습니다. 또 혹시 추가 질문 없으실까요? 네, 저기 계신 기자분께 마이크 전달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 브릿지 강제 조은배 기자고요. 데뷔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멤버들이 지금 소속사가 있는데 그 트레이닝을 이제 마마무 소속사에서 트레이닝을 받았어요. 혹시 트레이닝 과정에서 이제 뭐 어떤 좀 인상 깊은 훈련이 어떤 게 있었는지 각자 어떤 트레이닝을 받았는지 궁금하고요. 아까 이제 자기소개하면서 눈물을 흘린 멤버들도 있었는데 어제 눈물 끝에 그 데뷔를 하게 됐잖아요. 데뷔하면은 가장 하고 싶었던 게 뭐였는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네, 자, 그 소속사가 있는데 트레이닝은 마마무 소속사 RBW에서 받으셨잖아요. 네. 인상 깊었던 훈련이라든지 연습 과정 어떤 게 있었을까요? 네, 해리입니다. 저희는 DWM 소속 아티스트이지만 RBW에서 트레이닝 받고 있는데요. RBW에서 제일 가장 인상이 깊었던 건 아무래도 연습생인데도 불구하고 녹음 수업을 할 수 있었다는 점, 그런 점과 저희가 직접 안무를 창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던 게 저한테는 가장 생각이 많이 났었던 것 같아요. 정말 많은 도움이 됐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네. 지나가면서 우리 마마무 선배님들도 뵐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았을까요? 아닌가요? 바쁘신가? 네. 어쨌든 그런 경험이 이렇게 풍부한 소속사에서 또 훈련도 받을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소속사는 DWM 엔터테인먼트인데 그러니까 친정이 RBW라는 말씀이시죠? 네, 좀 가족 같은 존재입니다. 네, 가족 같은 존재. 알겠습니다. 또 두 번째 질문은 데뷔 후에 하고 싶었던 거. 아까 무슨 사연이 있었던 지금처럼 눈물을 흘렸습니다. 네. 혹시 데뷔 후에 하고 싶었던 게 어떤 게 있었을까요?
네, 혜리입니다. 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연습생 기간이 길었어서 힘들었었던 점도 많았었는데요. 이렇게 데뷔를 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해요. 일단 그 데뷔 후에 하고 싶었던 것은 저희 사인 CD와 사인 저희 데뷔 포스터를 꼭 저희 본집에다 이렇게 탁탁 붙여놓고 싶습니다. 본가에다가. 아, 그 또 꿈을 이룰 수 있는 얼마나 행복해요. 사인이 있으면 이미 연예인 된 느낌 들잖아요. 그렇죠? 사인은 뭐 각자 만드신 거예요? 아, 네. 아, 저 사인 예쁘게 만들 계속 가잖아요. 저 바꿀 수 없어요. 또 이렇게 해서 데뷔 후에 하고 싶었던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혹시 또 뭐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아까 어떤 분 여기 또 셔츠 입으신 기자분. 네, 안녕하세요. 테나시아 임준필 기자입니다. 데뷔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보니까 아까 아카펠라 뭐 할 때는 이제 뭐 마마무 같은 느낌도 나고 또 무대 보니까 뭐 여자친구처럼 굉장히 파워풀한 그런 안무가 인상적이었는데 여러분들 뭐 다 잘하겠지만 여섯 명이 가장 잘한다고 자신 있는 그 장기 아니면 가장 자신 있는 부분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네, 여섯 명이서 가장 자신 있는 장기 그리고 가장 자신 있는 부분이 어떤 건지, 왜냐면 또 기자님이 보시기에는 여자친구 갔다가도 또 마마무처럼 또 보컬이 엄청 뛰어나고 아주 팔색조 같은 매력을 지녔어요. 이 중에서 가장 잘한다고 생각하는 부분. 네, 연주입니다. 저희가 아카펠라 같은 부분도 많이 연습을 했었고요.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바디 퍼커션이나 사물 퍼커션도 진행을 많이 해왔었는데요. 정말 저희도 놀랐던 게 그 일을 진행하기까지 거의 하루 이틀 정도밖에 안 걸렸다는 점이 저희도 놀랐거든요. 그만큼 저희가 팀워크가 많이 강화되어 있는 팀인 게 정말 저희의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네, 아카펠라 같은 경우에는 한 사람만 음이 조금 나가도 어긋나기 마련인데 팀워크가 워낙 좋으니까 이 아카펠라 영상이 워낙 화제가 됐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또 병을 치면서 하니까 얼마나 헷갈려요. 연습 진짜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얼마나 연습했어요? 2주 정도? 네, 혜리입니다. 2주 정도 저희가 연습을 했었습니다. 정말 2주 동안 이렇게 연습한 흔적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어떤 아카펠라 공연이었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네, 저기 가운데 센터에 계신 흰색 티셔츠 입은 기자. 네. 예, 안녕하세요. 민중의 소리 기자 이동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데뷔 축하드리고요. 그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그 하나는 그 데뷔 준비하시면서 에피소드 같은 게 있으실 텐데 뭐 다른 에피소드 중에 보면 녹음실에 귀신이 나왔다든지 이런 에피소드 있잖아요. 그래서 혹시 이런 게 있으면 좀 말씀 좀 해주시고 그 가족분들이 많이 오신 걸로 보이는데 그 뭐 한마디씩 하고 싶은 말이 있거나 하시면 말씀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좋은 질문 감사드리고요. 일단 데뷔 에피소드,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귀신, 녹음실에 귀신이 나타나면 대박난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혹시 어떤 에피소드가 있었는지 얘기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연아입니다. 저희 타이틀곡 애타게 개타게를 녹음할 때 이제 제 파트에서 영어로 예예 라는 추임새가 있었는데요. 이제 피디님께서 좀 더 느낌을 살려보라고 예예 이렇게 녹음을 해보라고 하셔서 그렇게 녹음을 했더니 네. 느낌을 잘 산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칭찬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 또 에피소드가 있네요. 다시 한번 보여주실까요? 어떻게 했더니 예예 네. 예예 귀여워요. 네. 그런 또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었고요. 또 다른 에피소드 있어요? 네, 연주입니다. 저희 그룹 이름이 POP인데 저희가 평소에 장난스레 하는 말이 저희는 비옵이다. 왜 비옵이냐면 저희가 중요한 날이 있을 때마다 날씨가 항상 비가 오거나 흐리거나 되게 안 좋던 날씨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근데 날씨가 안 좋은 날이면 항상 저희가 일이 결과가 좋았어요. 그래서 네. 저희가 이번에 데뷔하게 됐을 때도 내일 또 비 오는 거 아니야? 비 오는 거 아니야? 했는데 아직까지 화창한데 좀 이따 아마 비가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비가 오면 대박이 난다는 말씀인가요? 네. 지금까지는 네. 오늘도 날씨가 굉장히 화창하더라고요. 비가 오길 좀 기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담이고 비가 오나 안 오나 실력이 있으면 뜨기 마련이죠. 네. 자, 그리고 또 다른 에피소드 있나요? 네,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 어떤 거였죠?
네, 가족분들 오셨어요. 맞아. 저기 아까 응원의 소리 많이 내주신 우리 가족분들께 또 한마디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일단 울지 말기, 울지 않기. 뭐, 네. 자, 어떤 친구부터 우리 가족분들 다 오신 건가요?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또 한 사람만 하면 또 섭섭할 수 있으니까 우리 아는 형님 아영 씨부터. 네. 네. 아는 형님 아영입니다. 네, 저희 부모님이 저쪽에 자리하고 계신데 아까부터 계속 봐왔는데 두 손을 이렇게 꼭 모으고 긴장한 듯 보이세요. 근데 이렇게 저희 이렇게 열심히 준비해서 열심히 기자분들 앞에서 이렇게 좋은 모습 보여드리고 있는데 앞으로 저희 POP 6명이 함께 열심히 헤쳐나갈 테니까 멀리서나마 응원 많이 해주시고 걱정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아주 먼 길 오시느라 너무 수고 많으셨고 사랑합니다. 아, 네. 애교 있는 아는 형님 아영 양의 한마디였습니다. 자, 그럼 설. 네, 설입니다. 우선 아까 말씀드렸듯이 너무 오랜 기간 동안 응원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이거를 말을 하지 말라고 그러셨는데 저희 가족이 고기를 다 좋아하거든요. 꼭 앞으로 고깃길만 걷게 해드리겠습니다. 아, 고깃길, 꽃길이 아니라 고깃길만 걷게 하겠다는 감동적인 한마디였어요. 네, 자, 아까 눈물을 흘렸던 우리 해리 양. 네, 해리입니다. 네, 해리입니다. 일단 엄마 아빠 오랫동안 기다려줘서 고맙고 우리 언니 너무 고생 많았었는데 너무 와줘서 고마워. 잘할게. 네. 사랑해. 우리 부모님들도 얼마나 뿌듯하시겠어요. 자, 이번에는 미소가 예쁜 미소 양. 네, 미소입니다. 아까 전에 부모님과 잠시 통화를 했었었는데 오히려 저보다 더 떨고 계시더라고요. 엄마 아빠 떨지 말고 잘할 테니까 앞으로 효도 많이 하고 잘할 테니까 떨지 말고 사랑해요. 네. 자, 이번에는 울면 안 돼요. 울면 안 돼. 이쁜 화장 다 지워져요. 네. 원래 결혼할 때도 그렇게 신부들이 울잖아요. 울면 안 되는데 그럼 막 눈을 이렇게 뒤집으면서. 자, 참아야 돼요. 참아야 돼요. 자, 우리 또 부모님 얘기 나오면 눈물을 안 흘릴 수가 없잖아요. 그쵸? 감성 가득한 소녀들이라서 더 그런 것 같아요. 자, 아니면은 우리 연아 양부터 먼저 할까요, 그러면? 네. 네. 네, 연아입니다. 3년 정도 부모님이랑 떨어져 살았거든요. 이제는 많이 보고 싶었을 거고 되게 걱정도 많이 시켰을 텐데 이제 정말 행복하게 삽시다. 엄마, 아빠, 동생아. 사랑해. 정말 애교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18살인가요? 네. 그럼 15살 때부터 홀로 이렇게 또 가수가 되기 위해서 고군분투 한 거네요. 그렇죠? 네. 얼마나 엄마 아빠 보고 싶었겠어요. 그렇죠? 네. 그래도 또 이렇게 데뷔 날이 다가왔어요.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연주 양 할 수 있죠? 네. 네. 자, 그러면 우리 가족분들께 한마디. 항상 믿어줘서 감사하고요. 여러분 지금 이거 신인상 아니거든요. 아주 신인상 아니에요. 얼마나 기다리고 간절했던 순간입니까? 네. 드디어 데뷔했으니까 앞으로 좋은 모습만 보여줄게. 사랑해요. 저 멀리서 부모님, 어머님도 또 눈물을 훔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얼마나 간절히 원하고 원하던 그 순간이 오늘 와서 그런지 또 감격스러운 것 같아요. 또 기자님들이 또 이렇게 사진을 찍어 눈이 아파서 좀 더 그런 것도 있죠? 그쵸? 이렇게 스포트라이트를 받아본 게 또 처음이잖아요. 그쵸? 네. 아는 형님 아영 씨? 네. 괜찮으시죠? 울지 않습니다. 네, 울지 않습니다. POP 친구들은 당차고 네, 그런 친구들이니까요. 네. 자, 그러면 또 마지막으로 뭐 추가 질문. 네, 저희 가운데 계신 여자 기자분께 마이크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부모님이 안 오셨네요. 네. 엄마 어디 있는 거야? 네, 안녕하세요. 비젠트 윤호 기자라고 하고요. 네, 데뷔 축하드리고요. 아까 대중에게 사랑받는 음악이 뭔지 파헤쳐 나가는 팀이라고 하셨는데 그런 팀이 처음 선보이는 음악이 7080 세대의 팝 음악이잖아요. 그래서 7080 세대의 팝 음악의 어떤 점이 대중에게 사랑받을 것이라고 생각했는지 궁금합니다. 와우, 굉장히 예리한 질문이세요. 자, POP가 퍼즐 오브 팝, 맞죠? 팝의 조각들을 하나하나 찾아 나선다, 탐정단의 여정을 떠난다, 이런 말이잖아요. 이런 뜻인데, 자, 이번 곡이 7,80년대 올드 베이스 팝이에요. 맞죠? 네, 제가 음악적 지식이 많진 않지만 어떻게 7,80년대 음악을 통해서 대중들에게 다가갈지 네, 질문해 주셨는데 네, 혜리입니다. 네, 일단 저희가 7080 올드팝을 시작하게 됐던 계기가 평가 같은 거, 평가를 저희가 우연히 7,80년대 올드팝으로 하게 됐었거든요. 그래요? 무슨 곡이었어요? 네, 그 스테이시 큐님의 투어벌스라는 노래였어요. 아, 그 노래? 아, 진짜 좋잖아요. 명곡이잖아요. 네. 네, 그 노래로 이제 막 평가도 보고 저희끼리 흥미가 가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페이님이랑 같이 작업을 하기 시작하면서 7080 음악을 하면서 이때까지 이런 팀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시도해보고자 한번 시도해봤습니다. 네, 시도해보고 싶어서 시도해봤습니다. 그쵸? 아, 7,80년대 음악이 사실 우리 젊은 친구들에겐 좀 낯설 수 있는데 우리 걸그룹 친구들이 7,80년대 음악을 하면서 남녀노소 누구나 사랑할 수 있는 노래가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자, 그럼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질문을 딱 한 개만 하고 마무리를 짓도록 할게요. 일단 탐정돌이라는 그게 컨셉이 굉장히 독특해요. 그러니까 도대체 왜 탐정인지, 탐정이 뭔지, 탐정이라면 앞으로 어떤 추리가 남았는지 굉장히 궁금했는데 뭐 대답해 주실 멤버? 네, 미소입니다. 네. 네, 저희가 이번 앨범 자켓 사진과 뮤비와 그리고 노래 제목 등에 팬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싶은 메시지를 암호화하거나 퀴즈로 남겨놓았는데요. 이로써 많은 팬분들과 쉽게 더 가까이 소통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퀴즈를 곳곳에 숨겨놓았다는 말인가요? 네. 그럼 뭐 앨범에도 어떤 게 담겨있나요? 네. 예를 들면 저희 인트로 노래 제목인 스타트 161516을 보시면 16번째 알파벳인 P, 15번째 알파벳인 O로 스타트 POP, 즉 POP의 시작을 암호화해서 넣어놨고요. 그리고 앨범에 실린 틀린 그림 찾기도 되게 어려운데요. 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께 추리할 수 있는 단서들을 넣어놔서 찾아보시는 재미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럼 팬분들이 그런 단서를 이렇게 하나하나 찾아 나서는 여정을 떠나는 거네요. 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팬들에게 해주고 싶은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건가요? 당연합니다. 저도 앨범 사서 좀 틀린 그림 찾기를 좀 해봐야겠어요. 오락실에서 되게 좋아하거든요. 예. 퀴즈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네, 기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의응답 시간은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처음으로 인사드리는 POP 데뷔 쇼케이스에 함께 해주셨는데요. 아직 끝이 아니고요. 잠시 후에 처음으로 공개되는 타이틀곡 애타게 개타게 뮤직비디오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POP 멤버들은 여기서 인사를 드릴게요. 네. 네, 혜리입니다. 오늘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 많은 분들이 찾아와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첫 무대여서 많이 떨리고 긴장도 많이 했는데 너무 이 순간이 그냥 행복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릴 테니까요. 저희 POP 애타게 개타게 많이 사랑해 주시고 기대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기별알선 POP 예쁘게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POP.